월출산은 전라남도 영암과 강진 경계에 있는 809m의 산이죠. 주봉은 천왕봉이고요. 주변에 장군봉, 사자봉, 향로봉 이런 키형 개석과 산세가 굉장히 수려한 그런 산입니다. 자, 월출산은 담원의 칠이산, 그리고 이제 억새로 유명한 장흥의 청관산, 그리고 부안의 능가산, 그리고 이제 단풍으로 유명한 정읍의 내장산과 더불어서 호남 5대 명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월출산입니다. 월출산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는 크게 4군데 접근로가 있는데요. 우선 천왕사 탐방 지원센터에서 오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경포대, 그리고 산상대 코스, 그리고 도구석 코스, 이 4군데 코스가 있습니다. 천왕사 코스는 이제 천왕사 탐방 지원센터에서 천왕사를 거쳐서 이제 78년에 완공된 월출산의 명물 구름다리를 걷고, 그리고 이제 천왕봉을 오르는 코스예요. 그래서 이제 천왕봉 정상을 찍고 이쪽 그 광암터 상거리에서 다시 천왕사 탐방 지원센터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요. 산행 거리는 약 6km 정도 되고요. 네, 산행 시간은 약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케이. 초보들에게 이제 쉬운 코스가 바로 이 경포대 코스인데, 경포대 지구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바람대를 거쳐서 천왕봉 정상을 찍고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산행 시간은 대략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산행 거리는 약 5.9k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산성대 코스인데, 이 산성대 코스는 이제 비탐으로 묶여 있다가 이제 정규 탐방으로 풀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코스인데요. 이 산성대 코스는 이제 상성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시고 상성대를 찍고 광암터 상거리, 그리고 이제 천왕봉을 오르는 그런 코스예요. 다음 이제 도갑사 코스인데요. 도갑사 코스는 이제 도갑사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바람대를 거쳐서 경포대로 바로 하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의 경우에는 이제 거리가 약 6.9km 정도고요. 산행 시간은 3시간 40분에서 한 4시간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종주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바람대에서 바로 천왕봉을 찍고, 천왕봉에서 산성대나 혹은 구름다리를 거쳐서 이쪽 천왕사 탐방 지원센터로 하산하는 그런 코스예요. 찌기 어떻게 되세요? 저 피타예요. 피타님? 네. 그리고 이제 이 종주 코스는 주로 이제 천왕사 탐방 지원센터에서 시작을 해서 천왕봉을 찍고 도갑사로 하산하는 이런 코스를 많이 잡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주 코스는 이 천왕사 탐방 지원센터가 아니고 이 산성대에서 시작을 해서 천왕사를 찍고 도갑사로 하산하는 그런 코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산성대 코스가 정말 월출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월출산을 압축한 그런 코스거든요. 그래서 이 산성대 코스로 종주를 하라고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야생화인데요. 이 야생화들 보면 진짜 생명력이 질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야생화를 보면 좀 더 인생을, 삶을 좀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구독자분이나 저나 이 주어진 시간에 또 주어진 삶에서 우리 삶에 만족을 하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좀 더 우리 삶 자체를 좀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산을 차를 가지고 가시려고 하면 서울 기준으로 해서 이쪽 천왕사 탐방 지원센터까지 약 4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서울의 센트럴 터미널에서 광주를 거쳐서 이제 영암 터미널에서 다시 이제 시내 버스를 타고 천왕사 탐방 지원센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영리산악회나 혹시 여러분들 가입하시는 그런 산악회에서 월출산들은 봄에들 많이들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리산악회나 산악회 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하고
저렴하게 월차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이제 705m의 구정봉이죠. 제가 구정봉은 이제 바위 위에 9개의 구덩이가 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저 구정봉 아래는 배틀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배틀굴은 임진왜란때 연인들이 난을 피해서 이곳에 숨어서 배를 짰다고 해서 이제 불려진 이름이고, 모습이 흡사, 여성 성기 모양을 좀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틀굴 저 건너편에는 바람재 길목에 이제 남자 성기를 닮은 남근석이 하나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월출산은 남과 여,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산이죠. 특히 저쪽 바람재에 있는 남근석은 봄에는 저쪽 남근석 위에 철쭉이 붉게 이렇게 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산객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고 우스갯소리로 여러 얘기들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데, 혹시 봄에 이 코스를 걷는 분은 꼭 남근석 위에 철쭉이 펴 있는지 안 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산행의 재미를 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월출산을 지켜주는 바위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저 장군바위예요. 양근석 같아요? 대장님 여기? 양근석 같아? 어디가요? 아이고, 이게 양근석이잖아. 철쭉이 집어넣네 진짜. 저 위에 끝에 여기 진짜 꽃이 피었거든. 꽃? 야, 쟤 나이 먹었나 보다 이제. 힘을 못 쓰는 모양인데. 그랬네. 진짜로 진달래 꽃이 피었다고. 나와서 폈다고요 지금? 대장님? 아니 지금은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아, 저희는 이제 구정봉에서 출발을 해서 주흥산을 타고 지금 월출산 주봉인 천안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바람이 많이 불고요. 약간 좀 무무가 껴서 이렇게 썩 치아는 좋지는 않습니다. 예, 월출산의 하이라이트 구간이죠. 아, 이런 기암괴석이 아주 절묘하게 능선을 이루고 있죠. 아, 예, 이제 이 능산을 걷다 보면 이렇게 낮은 산이 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지 새삼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악산보다는 굉장히 낮지만 또 코스도 굉장히 좀 짧은 편이지만, 아, 이런 기암괴석은, 이런 기암괴석은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견줘봐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풍경이죠. 아.
지금 이게 최근에 만든 데크 같아요. 전에는 이게 이제 저 바위사이로에서 이렇게 흉노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구간이 나무 데크로 지금 흉노가 정비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여기가 예, 흉노였죠. 근데 이제 나무 데크가 깔리면서 이 흉노가 이제 폐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산림들을 가보면 이런 나무 데크들이 굉장히 많죠. 하여튼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산행 문화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일본의 포갈프스나 유럽의 TMB 그리고 미국의 존미어 트레일을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 계단이 많은 나라가 없죠. 뭐 정단되면 있겠죠. 이런 이제 위험한 구간에 나무 데크를 만들어서 좀 더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좀 보호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우회하는 이런 나무 계단을 만들어 놓는 거는 뭐 나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 너무 이렇게 자연적인 그런 미가 훼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나무 계단을 만드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출산이 왜 국립공원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선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아 진짜 최고예요. 저기 앞에 우리 선두팀이 지금 가고 있죠. 이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다 보면 항상 일행들하고 이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빨리 뛰어가서 또 저기 선두를 잡아야 되고 아무래도 사진을 찍는 분들은 아마 체력이 두 배, 세 배는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진짜 최고예요. 앞이 정상 이제 천왕봉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급격한 오르막을 치고 올라가야 돼요. 진짜 최고죠. 이제 정상이 코앞에 오랜만에 이렇게 코스백에 산행을 했더니 조금 힘듭니다. 이제 정상에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찍으면 되게 멋있겠다. 한 번 국방으로 보고 지금 두 번 왔는데 그때랑 분위기 너무 틀려. 그때는 가을에 왔었거든요. 그때는 산을 대해서 잘 몰랐을 때여서 그냥 막 따라서 다니는데 오늘 보니까 암릉들이 산 전체에 퍼져서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단지 조금 아쉬운 게 올 4월이 조금 추워서 그런가? 햇살이 조금 덜 돋아서 파릇파릇한 그런 걸 못 봐서 조금 아쉽긴 하네. 그래도 암릉들이 너무 멋있어요, 아무튼. 아니, 보니까 진달래가 엊그제에 좀 굉장히 추웠잖아요. 말라 비틀어졌더라고. 그러게. 이게 조금 아쉬운데. 깨끗하지는 않은데. 괜찮은데. 그러게요. 워낙 춥다고 그래서 그냥 동계 옷으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 날씨도 이 정도면 부시고. 함께 산행한 사람들도 부시고. 코스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 10명 뭐 안팎에 이렇게 좀 인원이 너무 많으면. 맞아요. 정신없죠. 바닥에다 붙여요. 그러면 바닥 괜찮겠다. 없어서 꽃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들 여전사 포기해서. 이야. 밑에 나오는 거죠.
아우, 두 번째요. 두 번째요? 네. 산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산행은 2년차밖에 안 돼요. 2년차밖에 안 돼요? 네. 야, 그러면 월출산이 두 번째면 좀 새롭겠는데? 네. 이게 또 이게 보통 코스는 아니잖아. 그러게요. 예, 네, 정상 코스 지금 처음 와봐요. 오늘 산행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무박을 처음 해봐가지고요. 아, 좀 피곤하긴 하죠? 아니요, 전혀요. 전혀요? 네. 나 되게 피곤한데. 차 안에서 잠 1분도 안 잤어요. 이건 꼴딱 싫지. 네. 다 깨어 있어요. 지금 잠이 없을 거예요. 잠이 없으신 거예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느낌? 두 번째인데. 아니, 월출산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왔거든요. 네. 역시 나네요. 아, 역시나. 네. 그때 첫 번째 오실 때 계절이 언제였어요? 그때는 가을이긴 한데, 네. 좀 이른 상황이어서. 네. 뭐 단풍들이 별로 물들지 않은 상태에서 좀 아쉬웠었죠. 네. 네. 마지막까지 안전생활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산 산행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요. 사실 이제 월출산 오기 전에 이제 월출산 능선을 드론으로 좀 담고 그리고 또 철쭉도 보고 또 연둣빛으로 물든 그런 능선을 좀 걷고 싶었는데 오늘 바람도 많이 불어서 드론도 못 날리고 또 그제 이쪽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이상 기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꽃들이 냉해를 입어서 말라기 틀어졌고 그리고 또 능선에는 아직 그 새싹들을 올려지가 않아서 좀 황량한 그런 능선을 좀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출산은 월출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월출산 산에 무사히 잘 마치고 지금 네, 다산하고 있습니다. 내려가.
아니 사투리 좀 해봐요. 어? 그 사투리 있잖아. 영암 사투리. 아니 왜 서울 말을 자꾸 쓰지? 왜 서울 말을 자꾸 써? 아따 진짜. 어? 그러니까 나이 상당히 엉망진창이네. 상당히 엉망스러워. 아, 그래 재밌어. 아니 여기 고향 아니지? 아, 오랜만에 올 줄 알았더니 고향 온 것 같은 느낌이고, 이야 이거 정말. 원래 고향이 이쪽이시야. 아, 고향이 이쪽이지. 아, 네. 오랜만에 왔더니 정말 좋네, 월출산. 아, 진짜 좋죠. 이렇게 좋은 산을 네. 자주 와야 되는데. 네. 야, 1976년에 식당 문을 열었네. 갈치를 뽑아낸 종목이구나. 와, 또 뭔 밥을 먹어. 이게 꽉꽉 눌러내 밥을. 무슨 밥이? 자, 컴파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뭐야?